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스 시작합니다. 네, 5월도 이제 점으로 갑니다. 에, 참 시간 빠른 것 같아요. 지난 겨울, 뭐 이렇게 겨울인데 춥지도 않아 하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봄이 오고,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도 이번 주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리고 6월은 6월 6일 저희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가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사실 뭐 이 시사적인 문제는 오피니언 비평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6월 6일 임시대의원총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1기가 끝나고 2기로 넘어가는 그런 전환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은 지난해 말부터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는 6월 6일 이전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정면 전 국장도 퇴사했고, 그리고 김용민 전 국장까지 퇴사를 했습니다. 사실 조직이란 일단 만들어지면은 뭐 누가 나오고 누가 들어가든 굴러가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이 전환기에서 이사장을 맡아서 일을 해보니까 정말 필수 인력이란 없더라고요. 예. 아주 핵심적인 인력이 없어지면은 굉장히 큰 불편을 겪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맡았던 역할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맡았던 사람의 역량이 탁월했으면은 그 이후에 맡는 사람들은 일을 분산해서 맡으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사실상 뉴스K의 추측이었고, 사실상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노정면 전 국장이 퇴사했지만은 뉴스K는 뭐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오기에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여튼 뭐 지금까지는 무사히 굴러가고 있는 중이고, 조합의 재정이 좀 회복되는 올해 말쯤 되면은 점점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또 김용민 국장도 퇴사했습니다. 라디오에서 김용민 국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후유증 지금도 남아서 라디오가 김용민 국장 있을 때만큼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위축된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이야기처럼 라디오도 지금 사람들을 계속 또 충원하고 있고, 이런 전환기, 고통의 전환기가 지나면은 또 다시 안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기 종료의 정점을 찍기 위해서 6월 6일 사실 이사장을 저는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장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두질 못합니다. 후임자가 없으면 그만둘 수가 없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을 올려서 사업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후임자로 이름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그만둘 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노정민 국장이 퇴사했을 때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려고 했지만은 뭐 여의치 못했고요.
일에 치다가 보니까 결국 지난 대연총회에서도 물러날 기회를 갖지 못했었는데 6월 6일 임시대연총회에서는 이상일제를 물러나고 새로운 그리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이사장을 모셔서 제2기의 도약을 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 6일 오후 1시 오늘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면은 날짜를 확정해서 공고할 건데요. 이 날짜에 맞춰서 제가 이사장직을 6월 6일 임시대연총회에서 사퇴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뽑는다는 사실을 조합원 여러분과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들에게는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뭐 이사장직을 사퇴했다고 해서 국민TV하고 빠이빠이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방송 계속할 거고요. 제가 이사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역할로 국민TV 발전을 위해서는 갯맞이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다 떠나가지고 멀리서 나몰라라 하면서 갯맞이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방송에 참여하면서 갯맞이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6월까지는 미대유통조합 국민TV의 일시적인 저는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이 변화를 긍정적인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고 그러한 바탕 아래 후반기에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속상하고 그랬겠지만은 이제 6월 6일 임시대연총회를 계기로 그야말로 합심 단결해서 또다시 미래통조합 국민TV를 도약시키는데 힘을 합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광고 듣고 다시 본격적인 오피니언 비평 들어가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2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은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호평평 시작하죠. 김효진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방한 중이었죠. 지난 18일 엊그제입니다.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또 다른 것들에 대해 말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 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도 케리 장관의 서울 방문 중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 간에는 사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한민구 장관과의 회담 뒤 한민구 우리 국방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사설로 이 문제를 짚고 있는데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드 거론한 이유 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동안 사드 논의는 미국 정부가 불쑥 그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부인하는 일을 사실 반복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은 패턴입니다. 그 때문에 한미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 배치론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발언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지는 못할 것이겠죠. 내막에 뭔가 있으니까 자꾸 불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외교정책의 최고 당국자가 한국에 와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근거가 없다면은요. 따라서 사드가 매우 민감성 높은 의제로 부각되어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을 미 국무장관의 사드 거론은 그만큼 배치 의지를 드러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의 발언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데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김장수 주중대사는 지난 12일 홍콩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레이더가 일정한 사거리와 고도 제한이 있는 데다 요격에 필요한 레이더 빔만 발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사실상 전제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이 배치를 주장하고 해명하기를 반복하는 과정에 이 연속극이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드 배치론이 다시 고개 드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경향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판인데 뭘. 예. 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베스트가 뭐냐. 예. 한국이 우리한테 저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러면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돈 내야 됩니다. 그게 미국은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얘기 되는 거죠. 한반도에 사드 레이더 기지가 서면은 사실 이제 미국의 가상 적국은 중국 아닙니까? 예. 중국과 뭐 막대한 무역을 하고 있고 전쟁이 날 가능성은 없지만은 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막 중국도 가상 적국으로 아마 주변 나라 중에서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둘 겁니다. 군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군도 남북 간의 대화가 아무리 진전된다고 치더라도 몰래 가상 적국으로는 제1을 북한, 제2를 일본, 제3을 중국 이 정도로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튼 가상 적국이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국의 잠재적 가상 적국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예. 중국 바로 코앞에 미제, 사드 무기가 배치되면은 우선 레이더가 배치되잖아요. 그러면은 중국 전역에서 뜨는 게 말하자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겁내는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 예. 이게 태평양을 날라와가지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이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미리 감시할 수 있으니까 여하튼 미국으로서는 전쟁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달성하려면은 일개 포대 하는데 몇 조 원씩 들고 뭐 좀 의미를 가지려면 뭐 미상계 포대 들어와야 된다며 그러면 10조 원 이상 훌쩍 든단 말이에요. 한국이 사드 배치해 달라라고 하면은 그래 사가 이 자식들아 하면은 돈 한 푼 안 드리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아니에요. 미국은 그걸 아마 사드와 관련해서 최고의 목표를 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사드는 아직 완성된 무기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개발 중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정확한 건다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한국이 덤터기를 쓰면서 배치해주는 최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꾸 변중을 올리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게 또 한국 여론이 나쁘면은 곤란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계획 없다. 어, 그렇지. 실질적인 계획은 없지. 그 남한테 공개 안 하는 비밀 계획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 그리고 한국 돈으로 한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기 한국이 액을 복구할 수 있도록 북한의 위기를 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죠.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잠수함 뭐 무슨 미사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흘리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사드를 제발 좀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해야 할 사람 지경으로 만든다. 이런 나름대로의 도상 계획이 쫙 서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일단 배치하는 것 자체는 네. 사실상. 아니, 미국의 계획인 거죠. 미국의 계획. 그게 된 거고 그 돈을 우리가 내게 하는 것까지를 그렇게 말하면은 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존 케리 장관은 이번에 무기 팔러 온 거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건 미국의 계획인 거고. 예. 그럼 한국이 만만하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같으면은 필요 없어요. 가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저기 오키나와 이런 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알아보세요. 당신 일본 당신 말 잘 듣잖아. 그랬을 거야. 근데 예, 박근혜 정부 뭐 이제 이 보수 정부 결정에 는 일본과 미국에 약합니다. 일본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 한국 안에서만 큰 소리 치고 바깥에서는 완전히 글로벌 호구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정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약하니까 딱 부러지게 부인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이제 비싼 무기 좋아하는 한국 군부의 특성. 비싼 무기는 우선 있어 보이니까 전쟁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주 정밀하고 파괴력이 높은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군은 언제나 원합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군부의 부패 지금 뭐 방산 비리 드러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비싼 무기 들여다보면 또 콩콩을 떨어질 것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내심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한국군은 맨 말이야 귀순하는 새끼가 와가지고 대응받는 눈을 똑똑할 때까지 모르는 진짜 군의 기본 알파 저기 ABC도 모르는 인간들이 아 우리 좀 비싼 무기 사주세요. 북한에 잠수함에서 미사일까지 발사한대요. 이러면서 사달라고 징징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최상의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 정권 끝나기 전에 분명히 사드 비싸게 팔아먹어야 말 겁니다. 아니 F-35도 아직 시작기 시제품 수준인데 한국에 팔아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 뭐 유로파이터에서 뭐 엄청난 조건으로 저기 이제 사실 기술 이전해 주는 게 가장 큰 조건입니다. 근데 미국 놈들은 절대 기술 이전 안 해줘요. 왜? 한번 훈련기 기술 이전 해줬더니 잘 만들어가지고 뭐 동남아에 팔아먹고 그러거든. 우리나라가 또 제주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악독하고도 나쁜 조건에서 비싸기만 한 그런 뭐 F-35인가 그것도 결국은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꼬락순위로 보면은 이 정권 끝나기 전에 사드도 기어코 한국에 덤태기 씌우고야 말고 또 우리는 이 정권의 언론 프레이 북한이 뭐 또 핵 중에서도 어마어마한 핵을 개발했다더라 엠뱅 그런 몇 마디 말해도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사드 뭐 배치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이지랄하는 인간탱이들 또 아이고 우리 박근혜 각하 잘했어 만세 하는 인간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한심하게 이럴 데 없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박근혜 네. 정권에 충실하고 또 북한에 대한 대적관이 굉장히 투철하고 네. 당연히 친미적일 수밖에 없는 김장수 전 안보실장을 네. 권영세 주중대사의 후임으로 주중대사로 발령한 내보낸 정부의 그 어떤 뭐 저의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의도랄까 목적이랄까 네. 그런 것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 김장수 주중대사가 예, 홍콩TV 인터뷰에서 마치 사드 배치를 전제로 한 듯한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국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만 네. 결국은 이제 손해보는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전쟁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무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분명히 보복을 할 거예요. 견디지 못하도록 보복을 할 겁니다. 빵한 거거든요. 그래야 그 다른 주변 국가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도 사드 배치한다고 지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예. 게다가 필리핀에도 배치할 수 있는 거라고. 예. 남중국해
인근에 있는 국가들, 저기 필리핀, 그다음에 보르네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있잖아요. 예. 이런 국가에도 사드를 촘촘하게 배치해가지고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뭐 저기 그 키르기스스탄 뭐 무슨 스탄 국가들 있잖아. 스탄이 땅이라는 뜻이라 그러더라고. 스탄 국가들. 아 거기도 또 뭐 저기 배치하자. 이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한국부터 젖어가지고 이게 맛을 보여놔야 다른 주변 국가에서 아이쿠 미국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사드 배치했다가는 무역 보복이라든지 기타 보복으로 작살나는구나. 예. 해야 다른 나라에서 멈추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본 저기 중국은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아주 잔인한 무역 보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만 병신되는 거지. 가뜩이나 지금 중국은 동북아에서 대한민국만 고립되는 그 형국이 조성되는데 결국 좀 편승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미국하고도 적당히 예,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하고 또 어쨌든 뭐 겉으로 속으로는 어떻든 또 뭔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주도권도 없고 남북관계 최악이고 북한 중국이 어떻게 한다고 해도 뭐 우리로서는 뭐 어떻게 딱히 해볼 도리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우리의 중국 의존도는 굉장히 이제 과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찜쪄먹을 정도로 돼 있고 게다가 이제 대기업의 공장들도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도 이제 인건비 비싸가지고 또 중국이 아닌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제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로 이제 옮겨가는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많이 옮겨갔다고도 하고요. 여튼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당장 중국산 참깨 수출을 하면은 우리 참깨 대란 일어나요. 예, 많은 농산물도 중국에 이제 의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 같은 것은 사실은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미국이 배치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뭐 얻을 건 얻어내고 중국의 체면도 씌워주는 이런 뭔가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건데 우리 이 친미 정권, 친일 정권이 친미 정권 되는 겁니다. 뭐 센 놈한테 빌붙는 그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이 친미 정권께서는 우리 국민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아주 작살나는 거는 뭐 별로 뭐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일이. 기어코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아이고. 자, 뭐 다음 토픽으로 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에 다시 먹구름이 꼈습니다. 사퇴 변에 담긴 내용도 문제지만 여야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수석의 사표를 수리해버린 거. 이건 여러모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공무원연금법의 조속한 처리를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딴죽을 거는 청와대 태도는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이중적이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결의 사설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금협상에 찬물 끼얹은 정무수석 사퇴. 조윤선 수석의 사퇴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질인지 그 속사정을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설령 조 수석이 그의 말대로 합의안의 미흡함과 내용 변질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건 팩트겠죠. 네. 정무수석을 바꾸더라도 현안이 정리된 뒤에 바꾸는 게 상식적이고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맞습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조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박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합니다. 조 수석의 사퇴 변이 사실은 박 대통령 생각이란 해석. 예, 그래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예, 마음에 들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합의했으니 처리하라. 하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게 박 대통령의 속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못지않게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하고 피할 수 없는 과제이죠.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지 말라고 연계하지 말라고 예, 고리를 거는 것은 도 넘은 간섭이고 월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진정 원하고 있는지 그조차도 의문이 든다고 한겨레는 지적을 합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야당과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할 게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를 되살리려는 국회 노력의 어깃장이라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조 수석의 사퇴를 통해 보내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못내 불쾌하게 들린다. 이렇게 한겨레는 글을 맺고 있습니다. 예. 예. 이 공무원들의 이 늪에 빠지면은 네. 사실 이 대통령들이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대통령이라는 건 이제 정치적인 역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섰단 말이에요. 예.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처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 당의 사무처라든지 이런 데서, 물론 뭐 새누리당은 좀 관료적인 그런 조직으로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참 그랬죠.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뭐 굴러가는 그런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미흡하죠. 그래서 청와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세련된 공무원들을 응대하면은 야 얘들이 진짜 인재들이구나라고 생각이 된답니다.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도 그 관료들의 덮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저 뭐라고 그러죠? PT 요즘 그런 프리젠테이션 쫙 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하면은 어지간히 정무적 감각을 갖추지 않은 대통령은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야 솔직히 지적 능력은 많이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정치적 감각은 어떨지 네. 모르겠는데 예. 지적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김영삼보다 뭐 5개국어를 구사하고 그런다는데 5개국어야 뭐 나도 그런 박근혜 대통령식으로 구사하면 100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는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세요. 예. 그러니까 판단 능력이 부재한 거야. 그래서 아니 국민연금을 계획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대체율을 40%에서 50% 올리면은 그래서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도 뭐 있으면은 아니 그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자기 돈처럼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거 그러면 그런 게 사례에 맞는지 따져보고 공무원들이 이거 2100년까지 기금 고갈시키지 않으려면은 지금 국민연금 부담 개인율을 9%에서 18%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 다른 전문가 불러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그러면은 뭐 김무순 교수인가 하는 그 같은 사람이 오면은 이거 숨쿨합니다. 아니 국민연금을 우리는 이렇게 몇백조씩 쌓아놓고 있지만 독일은 1원도 쌓아놓고 있지 않은데도 아무 문제 없이 연금 지급이 됩니다. 쌓아놨던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2100년이면은 아니 우리가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15년이면은 1919년 저기 3.1운동 일어나기 4년 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4년 전에 3.1운동 일어나기 4년 전에 100년 뒤에 그때 국민연금을 저기 설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역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따지면은 100년 후를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 이제 국민연금은 사실상 그 독일 방식으로 지급을 하려면은 1원도 안 남고 내일 당장 소진돼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연착륙을 시켜야 되니까 2065년에 고갈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면은 1%만 올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공무원들 불러가지고 야 다른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데 뭐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공무원들도 아이쿠 이거 저 수준 낮은 지적 능력 떨어지는 대통령 속에 먹으려고 그랬는데 더통이 났구나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 뭐 영명하신 박근혜 지도자 동지를 좀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묘사를 했는데 사실 뭐 정치인들의 그 전문적 지적 수준이 높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련권은 없어요. 예. 아 평생 국민연금원 연구해온 교수나 학자들에 비해서 대통령이 나을 게 뭐가 있어? 근데 평생 연구해온 사람은 대통령 앞에서 보고하는 사람이고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 왜 그게 세상이 이친 거예요.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지적 수준이 낮다라는 얘기를 썼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보다 지적 수준이 훨씬 더 높죠. 높기야. 그렇다고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열등하다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이제 오해는 마시고요. 여하튼
이제 그런 건데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지적 수준이 일천할 때 낮을 때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그럼 공무원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놀아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무원들이 그러면 국민연금을 왜 소진 안 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주머니 들어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이런 대통령을 뽑은 우리가 멍청한 놈들이죠. 결국은 그 정치의 수준은 그 정치인을 뽑은 국민들의 수준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개탄을 하지만은 결국 국민 수준이 박근혜 수준인 겁니다. 조윤선 수석, 예, 조윤선 수석이 경질이냐, 스스로 물러난 거냐, 이걸 두고 뭐 여권, 특히 정치권 여권에서는 아직도 설왕설래가 무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부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가 봅니다. 예. 아니, 이제 사람이 물러날 때는 예, 아주 복합적으로 물러나는 겁니다. 예. 아니, 제가 이제 6월 6일 날 이사장 물러나는 것도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뭐 오해할까 봐서. 근데 그것도 거기에는 내가 자의로 물러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책임을 진다든지 아주 이유가 아주 복합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6월 6일 날 이사장을 물러나도 또 차기 이사장으로 좋은 분이 온다는 그 확신이 들어서 이런 이제 말하자면은 뭐 이사장이 우리는 또 권력이 아니에요. 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상임이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사장이 되다 보니까 뭐 권력인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국민TV 이사장은 원래 전통이 김성훈 이사장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비상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 이유도 대단히 복합적인 겁니다. 조윤선이 물러난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이유는 굉장히 복합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조윤선으로서는 그 청와대 경력이 앞으로 정치를 앞으로 뭐 조윤선을 앞으로 두고두고 정치할 사람 아닙니까? 아주 좋은 경력이란 말이에요. 좋은 경력을 가지고 떠나는데 속은 뒤집어지더라도 박근혜에다가 그냥 물을 끼얹고 떠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야당 그 저기 조윤선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방금 한겨레신문의 사설에서 나왔듯이 내 의지가 이렇게 단호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윤선을 갖다가 물먹이는 거죠. 근데 조윤선이 개인적으로는 아마 엄청나게 억울하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조윤선은 얘기 안 했을 리가 없어. 누구한테? 대통령한테요? 대통령한테는 얘기를 못했지만은 대통령 밑에 있는 이제 보고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에서 이러이러한 협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지침을 줄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조윤선 전 수석도 IQ가 낮지 않다면은 분명히 실무 차원에서 얘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청와대 분위기가 정무수석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아 지금 저 김무성이가 저 위험한 짓 하고 있는데 지금 미리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는 분위기인 거야. 그래서 뭐 조윤선은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안 한 책임이 있으니까 뭐 책임은 지긴 지지만 아니 내가 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놈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다가 김무성 나중에 하고 나서 딴소리 하고 있으면 나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냐, 에이 씨발 간도 빨리 내가 여기서 간두면 뭐 총선 출마하면 되지, 그런 심정이 아주 복합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결국은 청와대 운영 미숙이죠. 참 보면은 역대 최악의 청와대예요. 보면은.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공갈치는 거는, 아까 뭐 정청대가 공갈친다 그래가지고 뭐 막말이라고 그러는데 공갈이 무슨 막말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단두대가 막말이지. 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단두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그게 막말이지. 아니 공갈이라는 거는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협박이라고 하면은 그런 뭐 고상한 얘기고 공갈이라고 하면은 막말인가?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이거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도 적잖이 언짢은 것 같고 있습니다. 아 내가 공갈 얘기를 왜 했느냐면은 네. 박근혜 정권이 역대 최악의 그 저기 무능한 청와대이긴 하지만은 공갈 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 이게 말하자면 군기 잡는 거는 최고야. 까불면은 바로 짐싸 딱 해버리니까 직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좀 잔악하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문제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소통이 잘 되면은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조선일보 아주 그냥
상명하복에 길들여져 있는, 그리고 저기 일본 천황 이 그 저기 일본 왕이 집권하고 있으면은 덴노헤이카 반자이를 쓰고, 전두환 장군이 집권하면 전두환 장군 만세를 쓰고 하는 그런 조선일보적 시각에서 보면은 소통이 잘 되면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소통이 잘 돼서 뭐 삐걱거릴 때 이걸 갖다가 뭐 맨날 개판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말을 타는 모양인데, 그건 사실은 정반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통이 잘 돼야 큰 문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식으로 까불면 죽어 하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근데 국민연금 보십시오. 이렇게 되잖아. 역대 최악의 무능 정권이다. 역대 최악의 공갈 정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넘어가죠. 잇따라서 드러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 실태.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엊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자신의 입법로비 사건 의혹 재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에 받은 직책비 일부를 아들의 유학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앞서 홍준표 경남지사도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한 원내대표 시절에 받은 대책비 가운데 활동비로 쓰고 남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줬다. 이걸 부인이 비자금으로 잘 꼼쳐놨다가 경선 때 기탁금으로 쓰라고 줬다. 아직도 얼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신기륜이가 또 재판에서 또 그렇죠. 성소를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됐죠. 예. 예. 한국일보가 사설로 이 문제 짚고 있습니다. 네. 국회 특수활동비가 의원 주머니 돈인가? 상임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 세금에서 지급된 공금을 개인적 용도에 써도 괜찮다는 두 사람의 공통된 인식이 무엇보다 놀랍습니다. 신계륜 의원은 법정에서 개인적으로 써도 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괜찮다고 들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홍 지사도 자신의 발언이 횡령 논란을 부르자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은 개인급여 성격의 직책수당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언급은 그런 그릇된 행동과 인식의 틀이 국회의 해묵은 관행으로 뿌리 내렸음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직책수당과 거리가 먼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는 돈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공적활동인 의정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비입니다. 다만 민간의 보편적 관행과 달리 사용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보고할 필요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지급 내역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사실상 눈먼 돈으로 여겨져 왔을 뿐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국민 세금이어서 극히 일부라도 함부로 세어나가서는 안 되겠죠. 기억하실 겁니다.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낙마가 국회 활동비와 비슷한 특정 업무 경비의 개인적 지출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탈탈 털렸죠. 또 민간 기업도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과 가족의 소비 활동에 쓸 수 없도록 엄격한 자체 감사를 일상화한 마당입니다. 아울러 국민 세금의 투명한 사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국회의 양심에 맡기기에는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너무 얇습니다. 그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즉각 활동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이 제도 개선에 나가야 한다고 한국일보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영수증 증빙이 불필요한 특수활동비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 없애야 됩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예.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아니 뭐 국회만 특수활동비 있는 것 같아요? 뭐 국정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기관들 얼마나 그냥 다 있죠. 다 있어요.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는 특히 국정원이 많이 씁니다. 예. 국정원은 뭐 굉장한 규모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액수는 뭐 그 공개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없지. 그러나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거쳐서 국정원의 속사정도 이제 옛날에는 영원한 야당만 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한두 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는 이거는 뭐 한두 푼 수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정원장만 특수활동비를 쓰냐 이거야. 대통령도 특수활동비 씁니다.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국무총리 장관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장도 산부위원이 있겠지. 대법원장도 있어요. 다 있다고.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영수증 청구를 안 하는 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써도 마음대로 써도 되든. 그렇죠. 나라에서 예. 받은 특수활동비를 뭐 솔직히 얘기해서 동생 올 때 용돈 하라고 이러면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게 이제 뭐냐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특수활동비가 비자금입니다. 비자금. 그래서 비자금을 만드는 거예요. 영수증 첨부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비싼 차를 사고 싶은데 회사 돈으로 사면은 한 대 이상 사면은 그것도 일종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될 수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비자금 만들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 기업에서는 비자금 성격을 국가기관에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이거 없애야지. 왜 안 없습니까?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면 써라. 그러나 영수증 첨부는 해라.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수증 첨부 해야 돼요. 다만 그걸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자체 내부 감사에서는 공개를 하되 외부적으로 공개를 안 하더라도 뭔가 감시의 눈길이 있으면요 홍준표나 신기루 같은 일은 안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장치가 전혀 없죠. 예. 그냥 인철로 주는 거야. 근데 이제 국회는 그런 대로 저 국민들에게 공개된 장소니까 그래도 문제가 불거지기라도 한 겁니다. 다른 데는 문제가 아예 불거지질 않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그러면 특수활동비 안 쓰나? 다 써요. 장관들도 저기 손에 가슴 얹고 솔직히 하면은 홍준표 돌 못 던질 거야. 그렇잖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영수증 첨부를 안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국정원장이다. 한 500억 정도 특수활동비가 책정돼 있다. 아니 진짜 질 나쁜 놈이 국정원장 돼가지고 250억을 지동차한테 줘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게 또 관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장관의 특수활동비가 뭐 10억으로 책정돼 있다.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국민들은 모르지만은 그 장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비는 장관 특수활동비로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쓴다. 뭐 예를 들어서 장차관들끼리 모여가지고 룸사롱 가서 가시나 불러가지고 술 한잔 먹었다. 이거 저기 영수증 첨부했던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로 결제해서 한 5,000만 원 쓴다. 뭐 이런 나름대로 내부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 혼자 독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보면은 뭐 무슨 뭐 예결위원장이 된다. 아니면은 뭐 정무위원장이 된다 하면은 특수활동비가 월 1,500만 원인가 그거는 저기 특수활동비는 아닌가. 얕은 그 뭐 돈 나오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혼자 독식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 얼마 나오고 대략 어디 어디에 쓰인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인마이 포켓을 하더라도 아껴서 뭐 몇백만 원씩 집에 갖다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수증 첨부를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부에 공개는 안 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그러면 그리는 못해요. 아무리 후한무치한 새끼들도. 그래서 현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 카드 결제를 하고 영수증 첨부를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찰로 주고 영수증 첨부도 안 하니까 저기 신기론 얘기도 전 틀린 얘기는 아니야. 아니 그건 뭐 관행적으로 다 쓰던데 써도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 지 돈으로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 국민 세금으로 나오니까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수활동비는 반드시 지출 증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뭐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외부 공개만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지출 증빙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저기 국정원장이 평생 국정원장 해먹을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에드가 후보처럼. 예. 그렇잖아요. 물러나면은 다음 국정원장이 아주 다 들여다볼 건데 쪽팔리게 지 개인적으로 아주 티나게 사용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아니 국민 세금을 운영하는데 영수증 첨부도 없이 현찰을 준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말하자면 기업의 비자금을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자, 다음으로 가죠. 왜 이렇게 길을 쓰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지 왜 이렇게 상임위원장 경쟁이 불꽃이 튀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대목입니다. 이런 특권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야 돼요. 예. 없애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국회의원 안 하려고 하는 그러면 진짜 민주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길을 쓰고 할 필요는 없는 직업으로 그렇죠. 국회의원이란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뭐 비교적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겠죠. 미디어 앱동자 예. 국민TV의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데 이사회는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되면은 뭐 삼성전자의 이사되면은 연봉이 100억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공비도 어마어마하고. 그렇죠. 예. 아니 그런 데는 몸을 메고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미대표적 국민TV의 비상임이사들은 특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 결정하는 정도의 특권이 있지. 권한. 권한. 그건 특권은 아니고. 아이고, 권한이지. 아니, 권한도 아니고 일종의 의무죠. 의무죠. 예. 아니, 그, 예. 남들한테 용돈을 먹을 그런 걸 꼭 해야 된다고 돈도 안 주면서. 이게, 예,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고, 특권을 없애면은 자연스럽게 비리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대가리 박터지게 안 하기 때문에 비리가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살아있는 예들이 있어요. 부끄라파에 가보세요. 거기 국회의원들은 그런 특권들이 없습니다. 다수가 그렇죠. 그 나라. 네. 그 예전에 SBS던가요. 예, 그 정치 관련 그 다큐를 한 편 제작을 했는데 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네. 아 어느 나라 뭐 스웨덴 뭐 핀란드 이쪽에 어느 나라였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일단 좀 딱 보면은 어색해요. 어색해요. 그들의 의정 활동의 장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색하고 우리나라 의원들 하는 것처럼 이질적이에요. 네. 예, 뭐 부의장 이런 사람들이 국회 근처에 살면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아니 심지어 자전거 타고 하는 것도 봤다니까. 예, 뭐 자전거 타고 이러는 거죠. 뭐 보좌진도 몇 명 없고 중요한 전화 자기가 다 받고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그 나라의 시민들에게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권한 목록표를 작성해서 그 나라 말로 쫙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민은 아, 좀 무섭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런 특권들을 하나씩, 둘씩, 이제, 이,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 국회의원 특권만 제거해야 돼?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공무원 특권들도 없애야지. 장관 차관 되면 말이야. 저기, 뭐 일주일만 근무하고 나가더라도 받는 혜택들이 대단해요. 뭐, 국민연금을 뭐, 평생 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있어. 이게 아주 특권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특권들을 하나씩 둘씩 없애나가는 것이 결국은 저는 민주화의 길이라고 보고요. 이런 박근혜 정권 같은 보수적인 정권들은 그런 특권 하나씩 둘씩 더 늘려갑니다. 자꾸. 네. 그러니까 홍준표처럼 저기 뭐야 솔직한 얘기로 서울에서 저기 사천공항이나 어디 뭐 김해공항 가면은 한 시간이면 가요. 한 시간이면 에코노미가 아니라 서서 가도 돼.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비즈니스 타고 가는 그런 꼬락성이 왜 나오겠어. 자꾸 특권 만들어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선민의식이 생기는 거야. 아니 내가 말이야 도지사인데 내가 그 저기 비즈니스 클래스도 못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 뭐 한 12시간 가는데 비즈니스 탄다면냐. 저도 옛날 유럽 여행 갔다가 옛날 잘 나갈 때지. 예,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 일주하는 뭐, 패키지 투어에 갔다가, 오지게 비싸더라고, 엔병을. 하여튼, 그 한 10년, 한 15년 전인데, 그래서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오는데, 아주 지하수 좋게, 그, 우리 패키지 때 갔던 한 15명 전원을 에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줬어요. 아마 비즈니스가 자리가 많이 남았었나 봐.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까지 비즈니스 타고 왔는데 한 10시간 걸려요. 아니 뭐 편하게 왔다니까. 아야 사람들이 왜 비즈니스 타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 맨 에코노미 조금 더 써 이렇게 줄이고 오다 맨날 다니다가 외국을 비즈니스 타고 오니까 이거 완전히 천국이더라고. 그래서 홍준표 심정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한 시간이면 참아야지. 아니 나 같으면 서서라도 오겠다. 예. 자 다음 토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그 오피니언 비평으로, 예, 전체 그냥, 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성을 방문한다고 했었죠, 내일. 네. 예. 그랬는데, 조금 전에. 북한이. 예. 노! 했습니다. 오지 말라. 이유가 예. 뭐라고 혹시 안. 구체적인 설명이 조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한 것까지 보자면은. 네.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오지 말라고 했다고. 또 반기문 총장이 그 얘기를 직접 전하면서. 네. 외교 경로를 통해서 북한 당국이 예, 방북 허가를 철회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네. 유감의 뜻을 또 표했고요. 왜 그랬습니다. 북한이 철회하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했을 것 같은데 국내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반기문 총장이 내일 개성을 방문한다고 해서 일단 주목은 굉장히 크게 받았었습니다. 예, 언론은 각종 의미를 잔뜩 부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반기문 대망론의 부활 여부였죠. 이 북한 관련 이슈를 둘러싸고 반기문 총장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은 네. 아마 예 반기문 대망론에 다시 불이 붙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조간신문 예 대다수가 이 얘기를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었더라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한국일보 에세이 코너 이 지평선의 오늘자 칼럼 날개 꺾인 반기문 대망론이라는 글이 있는데 네.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한번 조금 깁니다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평선 별로 길지도 않아 한국일보. 예. 네, 읽어보세요. 한국일보 에세이 칼럼 지평선입니다. 자, 충청 대망론이 처음 나온 시기는요 영호남 지역주의 대결 구도가 생긴 1970년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서 충청은 오랜 기간 영호남의 틈바구니에서 캐스팅보트에 머물러 왔습니다. 충청 대망론의 불씨를 다시 지핀 건 늘어난 인구와 유력 주자들의 등장이죠. 세종시 출범 등으로 충청권 인구가 2013년 5월 호남을 앞지르기에 이릅니다. 반기문, 이완구, 안희정 등 충청 잠룡들 면면도 영호남에 비해 조금 더 뒤지지 않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도 넣었네요. 한국일보가. 예. 자, 성완종 리스트가 이완구는 마탱이 왔다고 봐야지. 예. 성완종 리스트가 타오르던 성완종 리스트가 이 타오르던 충청 대망론에 다시 찬물을 끼얹습니다. 국무총리에 오르면서 대선 후보 반열에 우뚝 선 이완구는 성완종의 직격탄에 단숨에 고꾸라졌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은 미국에 있으면서 불똥을 맞았습니다. 성완종과 알지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역풍이 불었습니다. 충청 포럼에 자주 참석하고 동생이 경남기업 고문으로 활동하는데 특별하지 않다는 말은 핑계에 가깝습니다. 최근엔 조카까지 경남기업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과 관련한 국제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년 만에 고국을 방문한 반 총장을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닷새간의 일정만 놓고 보면 금의 환향으로 보이지만 국민들의 관심부터가 부쩍 줄었습니다. 지난해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귀국은 초라하기까지 하다는 게 한국일보의 진단입니다. 성완종 파문이 계속되는 와중이어서 반 총장 자신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겠죠. 방한할 때마다 찾았던 고향 충북 음성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반기문 대망론이 한풀 꺾였지만 2년 후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가 김무성 견제용으로 반기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 상존합니다. 새정치연합도 문재인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정권 교체 전략으로 뉴 DJP 플랜, 예, 호남 충청연합을 현실화할지 모릅니다. 분명한 건 반 총장이 정치의 뜻을 두는 한 성완종의 그림자가 줄곧 따라다닐 거라는 사실입니다. 반 총장은 어제 국내 정치는 한국 발전에 헌신할 분들이 국민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애둘러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정말 정치에 관심 없다면 애매한 말은 접고 대권 불출마 선언이라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난 이건 진짜 동의할 수 없는 칼럼이네. 아니 반기문이 국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뭐 어디 법에 쓰여 있어요? 아예 없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아니 뭐 하지 말라고 그랬다기보다는 예 좀 이렇게 애둘러서 자꾸 변죽 울리고 아니 변죽을 주변에서 울리고 반기문 주변에 본인 말고 씨는 예.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에요 현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어? 뭐 내가 보기에는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게 제3세계 출신들을 많이 앉힙니다. 예. 그래서 미국 뜻대로 해요. 미국 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유엔에 분담금도 안 내면서 유엔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이면 돈도 뭐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 행패를 부리는 그 미국이 자기 지 마음대로 하려고 약소 국가의 사람들을 갖다 맨날 그 저기 유엔 사무총장 시킵니다. 보면은 그 유엔 사무총장 출신들의 역대 유엔 사무총장들의 출신국을 보면요 선진국 출신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반기문이가 가장 선진국 출신이에요. OECD 국가? 그렇죠. 예. 여하튼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니 반기문을 띄우는 게 반기문 자기가 띄웁니까? 그렇잖아요. 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 국내 귀국 해가지고 정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반기문을 띄우는 것은 반기문이 띄우는 게 아니라 반기문 주변에 있는 언론들이 띄우는 겁니다. 예.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뭐 친박이 뭐 잘 썼구만. 아 친박이 뭐 반기문 카드를 꺼내는데 반기문 뜻을 알아보고 꺼내나? 그렇잖아요. 그걸 가지고 반기문 보고 네 보고 불출마 선언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반기문은 저기 뭐야 대한민국 국민인데 피선권이 없나? 그렇잖아. 예, 반기문 대망론이 끊기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여야의 강력한 주자가 있으면은 반기문 대망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에는 김무성이라는 강력한 주자가 부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예. 뭐 나중에 길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반기문 대망론이 쏙기 들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완전히 사그라지지는 않아. 왜냐하면 김무성이 약점이 많은 인간이거든. 벌써 뭐 수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줄줄이 그리고 이제 김무성도 국회의원으로서는 검증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공직자로서 검증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게다가 또 지난 대선 때에 그 저기 뭐 이거 국정원에 보관돼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을 줄줄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언제 출발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기문 대망론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여권 주자가 지금은 여권에서 유일하게 남은 주자가 김무성이에요. 김무성마저 거꾸로 지면은 100% 반기문 카드 또 떠오릅니다. 아니 그런 건데 그럼 반기문 자신이 또 아무 관계 없이 생기는 정치 역학인데. 그 반기문 보고 야 당신 불출마 선언하는 게 말이 돼? 반기문이 출마하면 안 된다는 그 이유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반기문 출마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네.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은 조금 조소어린 시각을 던지는 언론의 이런 저기를 뭐 이해 못할 바도 아닌 게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장외 주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케이스하고 좀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정치 체질이 얼마나 허약하면 사실 그 아니, 맥락은 좀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요. 예. 이제 뭐 반기문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반기문 보고 너 대통령 출마하지 말라고 지금 불침을 하라는 거는 그거는 너무 과도한 얘기지. 얼마든지 반기문은 유엔 사무총장을 끝내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행평이 되면은 어딘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뭐 경력도 충분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걸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지 신문이나 아니면 정치 세력이 판단할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완종 전 회장하고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해명도 자기가 하고 또 굳이 해명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정치권하고 거리를 두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자꾸 하니까 차라리 진짜 관심이 없다면 선언을 하고 클리어해서 좀 그냥 정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아니 물론 그걸 누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